그러나 트로트와 차차차가 판을 치던 60년대 중반, 그의 음악은 너무 앞서가고 있었어.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대중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고 이제 이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저는 밝은 무대에다가 64년도에 나왔다가 66년도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기가 너무 그 저로서는 좀 마음이 좀 아팠죠. 그 시절의 나이로서는. 68년 퍼시스턴스를 만난 신중에는 우리 가요계의 문을 정식으로 두드리게 됩니다. 음반 판매 100만장, 트로트 일색이었던 대중음악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그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감각 이런 것으로 그 한국 가요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던 그건 아마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역경의 소년 시절을 보낸 신중현의 음악에는 특유의 애수가 걸려있었습니다. 국악의 온개만을 사용해 만들어졌다는 미 역시 10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를 기록하면서 우리 대중음악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독특한 가락과 음률로 대중들을 사로잡던 70년대 초반, 그의 음악 인생에 먹구름을 들이우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신중에는 다른 가수들과 함께 대마초 사건에 연루돼 구치소에 갇힙니다. 60년대 미팔군 시절 한두 번의 전력은 한참이 지난 뒤에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신중현과 신중현의 음악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11.6 이후 무대에 복귀할 때까지 그는 은둔과 방황 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막막한 거죠. 이제 뭐 신앙이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이게 뭐 언제 풀린다든가 뭐 고문 몇 년 동안 당신은 근신을 해라 이거 이게 아니라 완전히 활동 공제 시켜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뭐 정치 없이 가는 거죠. 철퇴고 80년 무대에 다시 선 신중현은 새 나그네와 뮤직파워로 그룹 활동을 재개했지만 전성기 때와는 퍽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공백 기간으로 자신의 음악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타를 톱으로 자르는 음반 자켓 사진은 당시 그의 심경을 대변합니다. 그는 지난 우리 가요계 영역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은 신중현은 한바탕 전쟁을 치른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40년에 가까운 음악 생활을 하는 동안 미팔군 무대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음악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기를 권유했습니다. 현세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음악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면서 좋게 또 보존해야지만 우리 세대를 그 다음 세대에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거든요. 바람부는 갈대방, 강가에선 57의 신중현, 소년처럼 기타를 동립니다.